학교 교실하면 칠판과 분필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제주 사대부구의 모든 교실에는 분필이 없고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이 가능해서 교사에 따라 다양한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강우 기자 보도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수학 교실입니다. 교사는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문제를 칠판에 제시하고 보드 마커로 글을 쓰며 문제를 풀어갑니다. 소위 매직 스크린 보드 시스템으로 인터넷과 EBS 교육방송, USB 등 다양한 도구와 자료들이 교수 학습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칠판은 있으나 분필은 없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림도 보일 수 있고 그다음에 그림 보이면서 여러 가지 자세하게 펜 또는 뭐 전자펜을 이용해서 보일 수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분필가루 같은 게 없어서 아주 그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이 학교 교실 27곳 모두에는 이 친환경적인 스크린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수업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학습 효과가 높다고 말합니다. 인터넷 같은 거 자료 같은 거 잘 할 수 있으니까 애들도 발표 수업할 때 되게 편하고요. 바로바로 터치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학습 효과도 되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사대부고는 모든 교사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지급하고 가능한 자료 이용을 극대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사 학습 시스템이 학교 교실을 청정 환경으로 만들고 지식 정보를 학생들에게 더욱 입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변화해 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과호입니다.